왜 이렇게 조용해? 다 나가고 그럼 혼자? 아침 차리겠습니다. 케이크 내가 일요일 사왔는데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 있죠? 결혼 앞두고 있는데 즐겁지가 않네. 한참 좋고 행복해하는데 말이야. 보기에 나 어때 보여요? 평소에 어떤 것 같아? 좋아 보이십니다. 복 많으시고. 복? 반겨줄이 없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아주머니야 대면 비슷해? 별로 말 안 섞으려고 해. 이유가 내가 남자로 보여서 그러나? 아니어요. 근데 거머리 피하듯 다 느껴져. 나 눈치 9단, 우리 회장님은 10단. 보면 날 진심으로 아끼고 생각해주는 사람은 엄마도 뭐 진사랑은 둘째 양이니까. 물론 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할 수 있어. 똑똑한 수재양들에 비하면 옛날로 치면 난 한량과니까. 어렸을 땐 가끔 아빠가 밖에서 나오는 외방 자식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. 아닌데 다른 집은 내리사랑이라더구만. 우미도 백그라운드 보고 좋대는 거지. 내가 가진 거 없어봐. 쳐다도 안 봤어. 다 속물이야. 나부터 둘이 아는 아닌가? 속물이 아니라 많이? 완전 사극짓고 나왔어. 근데 왜 이름이 리안일까? 누가 지어줬어? 몰라? 아는 게 뭐임? 언제쯤 기억 돌아오려나? 뭐 이름은 안 중요하니까. 얼마면 돼? 얼마면 좀 웃겠냐 이 말입니다. 활짝도 안 바래. 그냥 신용. 신용이라도 해봐. 넘나 궁금해. 웃는 얼굴. 수표밖에 없어. 송구합니다. Are you happy? I'm not.